아빠가 못하게 해. 점장들이 불편해한다고. 이 운명의 장난이 시작된 날. 그래서 어필하는 법을 알려달라. 동생의 계획은 간단했다. 안녕하세요. 또 만나네요. 안녕하세요. 이 여자가 이 남자에게 정떨어지게 하는 것. 거기에 더해서 보다 죽었습니다. 형 말고 자신에게 정이 붙는다면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. 형이랑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동생은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했다. 부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니까요. 뭐 애를 남장 낳는 것도 아니고. 하지만 인간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자신에게 없던 것의 매력을 느끼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에 끌리게 된다. 그리고 잘생겼다. 야! 야, 뭐하냐? 한타한테 왜 안 와? 야, 와드나 박아. 그래. 상아, 치킨 먹을래? 아, 치킨 좋죠. 근데 웬 치킨이에요? 아, 나 오늘 파란색 옷 입어서 치킨 사왔어. 에? 빨리 나와. 코스닥 시장이 좀처럼 힘을 쓰고 재밌는 거 해요? 기관이 코스닥에서 주식을 내다 팔고 개인은 사는 게 뉴스가 재미있는 타입의 사람이었나? 수액 주주들에게도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면 개미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에 타격이 오지 않을까? 그렇지 않아? 개미야? 그렇죠. 동생은 이해를 할 수 없었다. 코스닥은 수액 주주 비중이 높으니까. 누나, 우리 뭐 시켜 먹을까요? 족발도 괜찮아. 무슨 족발이야. 뉴스 볼 땐 짜장면이지. 동생은 이해를 할 수 없었다. 응. 저기 내 폰으로 시켜. 우리 탕수육도 먹자. 네. 아, 시끄럽게. 취향이 다소 독특하다. 짬뽕 먹을까? 바퀴벌레. 똥. 생쥐. 하수구. 불 있네. 일주일 넘은 싱크대 걸음마. 지금 뭐하는? 더러운 거 말하기 게임하고 있어. 이제는 이런 상황이 익숙한 동생. 오늘도 형제는 평화롭다.